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연말에 굉장히 큰 외교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어제 아침에요.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중국 공안 당국이요. 해외 100여 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한국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이 그 비밀 경찰서로 지목돼서 우리 방첩 당국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스페인의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고 하는 국제인권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폭로를 했는데 지난 9월에는요 54개국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달 12월 4일에 또 2차 폭로를 했어요. 2차 폭로에는 또 48개 국가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총 102개 국가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밀경찰서의 그 기능은 뭐냐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공작소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운영하는 주체가 중국의 공산당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당국.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난퉁시 공안국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한 곳에 운영 중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고 중국의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그거를 어제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한 거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강남에 있는 중국 식당이요. 2018년, 2019년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최근 3년 동안 식당이 거의 팔이 날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12월 4일에 국제인권단체 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에서 한국에도 비밀경찰서가 있다.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한 달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2월 초에 다시 개장하겠다. 뭔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요.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의 주한 중국 대사관이요. 아주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개별 언론이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서울에 해외 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요. 개별 한국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언론이 조선일보죠.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향해서 니들 가짜뉴스 생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개적인 뭐라 그럴까요? 협박과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한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감정을 촉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니들 가짜 뉴스 생산하지 말고 양국 우호를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일을 하라. 뭐 이런 식의 거의 협박성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 무렵에요. 태도를 바꿔서요. 이 중국 음식점 강남에 이제 이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그냥 폐쇄하겠대요. 폐업하겠대요. 참 이상합니다. 원래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인테리어 해서 그냥 재개장하겠다. 한 달 동안이나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이제 영업부진을 털고 뭔가 좀 새롭게 재출발하자. 제2기 시즌2를 하자.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달 말로 영업을 접겠다.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고 어제 많은 기자들이 그 강남의 중식당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 봤더니 평상시에 붙어있지 않은 안내문이 출입구에 붙어있는데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중국 그 이쪽 통제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동아일보 기자가 어제 그 식당 안을 들어가 봤나 봐요. 그런데 이제 3층이랍니다. 식당이. 2층에 방이 7개가 있는데 룸에서 그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얘기하더라. 그 3층 대형 홀에는 가봤더니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또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화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별도 창구에는 술, 주류와 더불어서 그 옆에 책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한다. 이런 서적들이 상자 안에 가득히 담긴 채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러면 아니 식당에서 왜 시진핑 그 중국 공산당에서 발견한 시진핑 홍보 책자가 왜 이 식당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한국에 와 있는 제한 중국인 단체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의 주류를 3년 동안 납품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식당에서 화교 모임이 자주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요.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비밀경찰서는 아니고 해외에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100개가 넘는다. 110 서비스 스테이션. 이거는 110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12예요. 그러니까 112가 우리가 경찰에 뭐 신고할 때 112 아닙니까? 근데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이건 경찰서는 아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게 그러면 아무런 법정단체도 아니고 그냥 임의단체, 민간단체인데 여기서 중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봐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요. 이런 그 설명을 내놨어요. 110 스테이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들을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증 갱신 등을 지원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19로 해서 영사관이 폐쇄되거나 뭐 했을 때 그때 여기서 그 기능을 대신해 준다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 게 코로나 있기 이전부터 이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이게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그 나라 주재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요. 1961년에 체결된 비엔나 협약, 빈 협약이라고도 하죠. 이게 명백한 위반이 되고 주권 침해,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죠.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요. 중국이 지금 뭐 100여 개 나라에 이게 뭐 수백 개 이런 그 120 서비스 스테이션을 뭐 운영한다는데 중국에 관영 영자 신문이 있어요. 차이나 데일리라고. 차이나 데일리가요. 어떤 보도를 했냐면 올 4월에요.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여우 사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래 시진핑이 자기 정적 제거한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서 자기 정적을 부패사범으로 몰아서 아주 극형에 처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과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해외 도피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 프로젝트 작전명이 여우사냥인 겁니다. 여우사냥인데 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가 올 4월에 그렇게 해서 여우사냥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한 인원수가 1273명이나 된다 하면서 그 성과를 부패의 전쟁 그 성과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뭐냐면요. 이 비밀경찰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서 자국인들 중에서 이 중국 당국의 말에 의하면 부패 관리도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반체제 뭐 이렇게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안문 시위 때부터 했고 홍콩 민주화 시위 뭐 해갖고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의 탄압을 피해서 망명 와 있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중국에 있는 너희들 가족들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하고 강제 귀국시키는 이런 프로젝트, 단순히 부패 관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부패 관리를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공작해갖고 뭐 하는 거는 주제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랑해놓고, 외교부 중국 당국에서는 이거는 해외 120 서비스 스테이션은 경찰서가 아니라 그냥 열성적인 화교단체가 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고 뭐 출입국 관리를 하고 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G20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캐나다에도 이 비밀경찰서 몇 개가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리도 총리가 시진핑에게 항의한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확 퍼지니까 시진핑이 열받아갖고 그 다음날 어디 그 연회장에서 만나니까 트리도 총리한테 어떻게 당신은 나하고 한 얘기를 다 언론에 까발기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트리도 총리가 우리 캐나다는 그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이 개방된 나라니까 그렇다 하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 네덜란드는요 이 비밀경찰서가 발각이 돼갖고 아예 폐쇄를 해버린 곳입니다. 네덜란드도 G20 회의 때 그 마르크 루이터 총리가요 시진핑 만났을 때 비밀경찰서 관련해갖고 엄중 항의를 했다. 예. 지금 미국 FBI 국장도요 미국 그 뉴욕 한복판에 브로드웨이 여기다가 그 무슨 뭐 마트처럼 해놓고 이거를 하다가 걸려갖고 지금 어이가 없다 하는 거고요. 지금 하원 차기 이제 하원 미국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그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자기가 이제 하원 의장이 되면 관련법을 정비해서 절대 이 그 중국의 비밀 경찰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다 추방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비밀 경찰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를 폭로한 국제인권단체, 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의 하르스 대표가 조선일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밀경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면서 주요 나라의 사회 각 분야에 중국이 이미 다 침투를 해가지고 그 나라 의사결정 과정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투명성까지도 해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 있는 그 중국인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내부 정치에 국내 정치에도 깊숙이 침투해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그게요. 공자 학원입니다. 이게 원래 공자 학원은요. 중국이 중국의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뭐 우리로 따지면 진짜 문화원 있잖아요. 뭐 주한 미국 문화원, 뭐 주한 영국 프랑스 문화원 뭐 이런 거. 그 문화원 이루 하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500개가 넘는 공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공자 학원이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이 우리나라 한국인데 총 23개예요. 근데 1호점 강남에 설치된 1호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는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국공립 그다음에 사립대학. 매년 1억 원이 넘는 예산 또 중국어 강사 지원.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뭐 우리 돈 갖고 하는 거 아닌데 뭐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희대에 중국 전문가 주재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자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공자 학원이 상당수 대학에서 10년 넘게 뿌리 내리면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인 연구와 학문적 토론조차 사라지고 있다. 공자 학원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 의식을 해체하고 마비시키는 핵심 본부다. 대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의 경우 대만이나 티베트, 천안문 사건 등을 주제로 다루면 본선 진출이 봉쇄된다. 수능하는 학생들은 중국 현지 장학생 또는 중국 기업 은행에 취직시켜 친중파로 키우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외교 공작, 정치 공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문이나 기사, 뭐 이런 것들을 페이퍼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공자 학원이 있고 학원이 하고 있고 자라는 젊은 세대들을 다 친중파로 만들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심지어요. 지금 호주 같은 데서도 다 드러났지만요. 현역 그 호주 노동당 의원들 여러 명을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친중국적인 그 입법을 하도록 한 그런 해외 공작 사례도 드러난 게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뭐 한 게 바로 여기고요. 우리나라 한번 보자고요. 그 인터넷에서 댓글 공작하는데 조선족을 비롯해서 중국의 우마우당 이 세력들이 있다. 그것만 있습니까? 문재인 때 청와대 국민청원 할 때 그거 주민번호 없이도 무슨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거 네이버나 이런 거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가니까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다 그 청원에 글 올리고 그거 누르고 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달 말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올 예정인데요. 이 강남의 그 중국 음식점은요, 사실상 자기들이 비밀 아지트였다는 걸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요. 우리가 엄연히 주권국이죠. 물론 중국하고 불편해지면 경제적으로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일정한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엄연한 주권국가인데 이걸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중 외교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